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성악돌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입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입니다. 아니, 이 방금 한 인사가 이제 그 팀 인사인 거예요? 네. 네. 누가 만든 거예요? 뭐 다 같이 네. 계속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또 진지하게 해봤다가 웃기게도 해봤다가 하면서 막 짜다가 이렇게 네.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아 그게 시를 쓰는 거예요. 아. 귀여운데요. 아니 아. 우리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훈 씨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엠의 귀염둥이 정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섹시가이 유치원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제대로 그 회사 연습실 앞에서 좀 뵙긴 맞아요. 했지만 맞아요, 잠깐이라 맞아요. 완전체로 제대로 뵙는 건 사실 이렇게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채연 씨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친하다 보니까 왠지 더 가깝게 느껴져요.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맞아요. 아니 근데 또 막상 그 민성 씨랑 성훈 씨는 수염이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앨범 나오면서 네. 저희가 이제 이미지 변신을 위해 네. 싹 깔끔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이제 다시 수염을 기르실 생각은 중간에 잠깐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 수염을 다시 길러볼까? 예전 사진 보니까 한번 길러볼까 했었는데 그냥 안 길고 당분간은 안 기르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뭐 팬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또 좋다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네. 예전에 한 번씩 그립다라고 네네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데 당분간은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고 합니다. 저도 데뷔 초에 수염을 길러본 사람으로서 아 맞아요. 네,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대부분은 없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아 그때 그 모습이 그립다고 하시는 분 가끔 있죠. 맞아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읽을게요. 김수정 씨가 오늘 날씨가 추운데 라포엠이 함께하는 LP 카페는 후끈후끈 더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더워? 네 벌써 뭐 후끈후끈 한 것 같죠? 네. 네. 기훈 씨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홍재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유유 라포엠 온다는 소식 듣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기훈 씨 되게 구수하게 읽어주셨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자 네, 성훈 씨도 김유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P 카페에서 라포엠 완전체 출연이라니 너무나 기다렸어요. 오늘 SBS 천장 부셔버리자고요. 네 여러분 부셔주세요. 네, 네 박수로. 네 민성 씨도. 네 안혜숙님 어머 예전에 듣던 그 노래들이 다 여기서 나오네요. 라포엠 때문에 들어왔다가 옛 동물을 만난 느낌이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재윤 씨도 읽어주세요. 6441님입니다. 우와 오늘도 라포엠 분들 나오셨네요. 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거기다 유머까지 두루두루 겸비한 라포엠. 오늘도 웃음 빵빵 터지는 이야기 즐거운 노래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채윤 씨가 안 본 사이에 재간이 조금 더 늘었네요. 네. 맞아요. 김정은 씨는 오늘 미용실 갔다가 채윤님 팬 만났어요. 스태프분이 제 폰을 슬쩍 보더니 누구 좋아하는지 알겠다며 유채윤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좁은 거예요. 채윤님 팬이 많은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네요 하셨는데 채윤님 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슈퍼스타의 삶이 참 힘드네요. 슈스의 삶이란 참 어딜 가나 정말 능글능글해졌네 재현 씨가 많이.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기현 씨가 뭐라고 했는데 네
옆에서 저희가 많이 말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해서 네 제가 옆에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하필 오늘 또 멀리 앉아가지고 네. 완전 멀리 앉았어요. 7256님께서는 퇴근 시간에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너무 제 취향. 항시 운전 중이라 메시지는 처음 보내봐요. 얼마 전 라포엠 송가인님 월화연가 부르시는 거 듣고 반해버렸어요. 드라마 OST 같더라고요. 사극이나 드라마 OST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그리고 박기훈님한테 사랑한다고도 꼭 전해주세요. 네. 아 지금 여기 계시는 거세요?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7256님 저도 사랑합니다. 와. 아니 혹시 OST 계획 없어요? 계획은 있는데 도대체 좀 불러주십시오. 관계자 여러분, 네 저희 아주 웅장한 뭐 OST부터 해서 달달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마음속에 계획들이 있는. 마음속에 계획은 네. 언제나 항시 준비돼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777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퇴근 후에 보는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듣고 보고 있어요. 평소에는 퇴근 후에 3남매 저녁 챙기고 공부 봐주느라 정신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번 주는 남편이 재택근무라서 여유가 있네요. 라포엠과의 라디오 버스킹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정혜영 씨였는데요. 영화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새 앨범 발표 네 조금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노래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방송 출연이 밀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예상했어요? 사실 조금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저희 준비하면서 이게 좋게 들어줄까 어떻게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올까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 스케줄이나 어디 뭐 방송국이나 가면 PD님들 뭐 작가님들이 듣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요즘 조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실감하고 있어요. 네네. 등장할 때 나왔던 곡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Sunrise였죠. 네네네. 아니 그 곡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금 네. 우리 고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선라이즈를 네. 네. 민성 씨 아니면 더워를 말씀드릴까요? 두 개 다. 네. 네 지금 더워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아 두 개 다 말씀해 주세요. 더워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가 네. 있거든요. 네. The War. 네. The 네. War은 The War. 네.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에 사실 가사는 이렇게 흥언과 응원가 네. 응원가 힘이 되라는 그 벽을 깨부수자 네. 이 지친 삶의 벽을 깨부수자 그런 느낌의 가사를 이 형님 두 분이서 네.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아, 가사를 같이 쓰셨군요. 네 같이 네. 쓰셔가지고 굉장히 사운드와 상반된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선라이즈는 갑자기 채우 씨를 쳐다보네요. 자신있게 말해요. 왜? 지친 삶에 응원이 되고 싶은 네.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따뜻한 곡입니다. 네, 민석 씨 준비하셨어요? 귀엽네요. 민석 씨는 또 머리 스타일도 색깔이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머리 바뀌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핑크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머리 한번 감으니까 네. 바로 없어져가지고 물이 빠졌어요. 네, 바로 빠져가지고.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굉장히 오늘 아침 좀 시무룩했습니다. 근데 괜찮, 멋있죠. 네. 아니 근데 점점 라포엠 네 분이 약간 아이돌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더. 자 이제 제가 왜 멋있는 거 맞지만 네, 라이브를 청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즘 핫하다는 노래 조금 전에 민성 씨가 또 멋지게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더 월 불러주실 거죠? 네. 목청들이 좋으셔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그냥 네 소리가 그냥 쭉쭉 네, 나오네요. 자 우리 그러면 박수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라포엠의 라이브입니다. 더 월. 어두운 새벽의 끝 사라져가는 온기 깊어지는 한숨 더
싫어지는 파도 속에 깊이 들려 한 것 희미해진 두 눈 빛이 버린 어둠 속의 그림자 이 밤의 끝에 붉은 sunrise 지평선 라포엠의 라이브였습니다. The World. 와. 아니 여러분들의 그 함성과 박수로 SBS 천장을 부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로 내가 부서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4860님께서 조금 전까지 너무 쌀쌀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너무 The World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포엠이라니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하셨는데 저희 라디오를 좀 껴준 느낌이죠? 네. 정용경 씨가 화가 많은 화요일 라포엠과 함께라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모든 게 용서되는 저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임현진 씨가 아까 전주에 노래 부를 때 팬들 응원법인가요?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윤세훈, 박희훈 더워. 아 처음에 약간 박자가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참 왠지 오늘 공개가 돼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오늘 공개한 거면은 진짜 잘하시는 건데. 야. 아니 노래 부르기 전에 뭐 본인들만의 목 푸는 방법이 있어요? 좀 어때요? 다 다르긴 한데. 맞아요. 다 다르게 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하고 말하면 성대에 조금 무리 오지 않아요? 무리가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항상 목에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하면서 계속 푸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냥 좀 뭐 계속 말 걸고 혼자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좀 그렇게 하면서 목을 푸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민성 씨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건전지 같아요. 제 목은 이제 하루에 딱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쓰면 쓸수록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안 풉니다. 네. 아 이게 다양해요. 아, 사람마다 풀면은 다 이게 네, 마이너스. 아... 네. 네, 보컬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따로 저도 목을 푸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는 절대 기침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샤워가 끝날 때까지는. 네. 그게 저만의. 네. 샤워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말도 해보고 소리도 좀 내보고 이러는데 그 전까지는 목을 딱 성대를 접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만의 비법.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기훈 씨는요? 저는 성대를 엄청 접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달라. 네, 그러니까 네. 계속 계속 이렇게. 일어나자마자요.
어 일어나자마자는 좀 그렇고 어. 네 그래 지휘 좀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방음이 잘 안 돼요. 문제는 네. 문제는 목을 너무 하루 종일 풀어서 네, 저는 좀 계속 푸는 네. 스타일. 아 계속 푸는 스타일. 네. 네. 그러니까 콘서트가 있다, 뭐 공연이 있다. 그러면 그날 목을 쓰는 게 거의 콘서트를 한 벌써 이미 한 두 번을 하고 난 성대로 어. 이렇게 하는 그만큼 많이 풀더라고. 그럼 기훈 씨는 민성 씨랑 다르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충전이 되는 스타일인가? 네, 약간 이제 그러니까 만약 공연이 뭐 7시면 한 2시, 1시부터 밥 먹고 네. 계속 이제 조금씩 깨워드립니다. 차에서 주변 사람까지 다 깨우는. 네, 그래서 좀 죄송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혼자 이제 다른 차 가서 좀 풀거나 다른 방을 가거나 이제 좀 피해줄까봐. 네. 아니 근데 다른 동요나 아이돌 노래 부를 때도 목소리들이 이런지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형우 씨가 갑자기 마이크를 드셨는데 어, 네 저희들 뭐 저 동요 부를 때도 저는 이렇게 불러요. 아, 어, 네 살짝 뭐 한번 어떤 느낌인지. 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나온다. 와 신기하네요 진짜. 바로 네.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민성 씨 도라에몽이 네. 부르는 아무 노래가 뭐예요? 아 예전에 한번 해본 건데 이거 화제던데. 어 그래요? 아 민성 씨 몰랐죠? 네 몰랐어요. 화제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였군. 아 그러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네, 도라에몽. 일단은 그 노래 먼저 말고 이제 네? 개인기를 한번.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더 좋죠. 아유 우린 뭐 더 좋죠. 도라에몽 성대모사입니다. 어, 도라에몽 성대모사. 자 대나무 헬리콥터. 이제 도라에몽이 좀 커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니 안 그래도 아 이거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사실은 그 개인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따가 노래하고 할까요? 네. 어 아니 뭐 지금 뭐 할까요? LP 신청곡도 있어가지고. 아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LP 신청곡을 한번 그럼 지금 들을까봐요. 아 좋습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저희가 라포엠이 직접 네네. DJ가 돼서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판을 돌릴 테니까. 어 저희 라포엠이 가지고 온 LP는요 퀸의 퀸 LP의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곡입니다. 계속 돼야 됩니다. 쇼는. 정엽의 LP 카페. 네,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1004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만 해도 다 반응이 다 좋습니다. 백귀래 씨인데요. 라포엠 응원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서울 콘서트를 못 가요. 지방 콘서트도 계획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일단은 귀래 씨 주유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오! 오. 나도 받고 싶다. 지방 콘서트 비밀입니다. 아 신비주의. 다 봤어? 어, 언제? 부산 나왔대. 네 사실 나보다 빨리 하네. 12월 17일, 18일에 저희가 부산에서 네.
이제 단콘을 이제 서울에서 11월에 하고 끝나고 이제 12월에 부산 가서 한번 더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멤버들 중에 또 이런 걸 챙기는 또 멤버들이 있어요.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각자 어떤 포지션들이 있어요. 뭐 아 뭐 누구는 좀 이런 거 챙기고 누구는 좀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좀 생기는 거 약간, 멤버 중에서. 제가 뭘 챙길까 내가. 스포. 사실 제가 스포 요정인데. 아 그래요? 네, 스포를 좀 많이 해요. 어, 좀 무슨 이렇게. 스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정이랄지. 뭐 어떤 언제 뭐 어떤 뭐 공연이 있다랄지 이거를 스케줄 가가지고 멤버들을 저 때문에 항상 당황하고 저는 이제 한 번씩 실수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지만 다 계획적으로 한다. 아. 근데 약간 위험하지 않는 선의 스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아까 지방 일정도 혹시나 애매할까봐 얘기 안 한. 네 애매할까봐 했는데 이미 다 들켰네요. 네. 또 어떤 걸 맡고 있어요, 각자는?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아 섹시. 네 섹시. 그럼 팬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성훈 씨는 뭘 맡고 있어요? 저 눈물을 맡고 있어요. 저 제가 잘 울어가지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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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림꾼이라고 그러던데.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아 근육. 아니 아니 아니. 알통. 얼굴. 눈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네. 몹시 당황스럽네. 기훈 씨는요? 잘생김, 카리스마, 뭐 다양하게 나오네요.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개인기 보따리를 한번 살짝 풀어보고 아까 민성 씨랑 보여주셨으니까. 네. 근데 민성 씨 또 있어요? 아니요, 저 마음 편히 지금 놓고 있어요. 아 그런 거죠? 네. 아니 마이크를 드시길래. 뭐가 있을까요? 뭐 슈퍼마리오 점프. 최현 씨도 뭐 많잖아요. 슈퍼마리오 점프하는 소리. 예. 네. 단재주. 뭐 이런 거. 근데 저녁에 제가 코에서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좀 식사하신데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고. 뭐. 저도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성훈 씨. 아니요. 웬일? 장기자랑 아니고. 네. 이 장기자랑 다음 이거 뭐지? 네. 그 저희 동네만 있는 오토바이 소리 잖아요. 아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가 성훈 씨 동네에만 있는. 네. 아 순간 이거 주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우리 동네 저런 소리 안 나는데 성훈 씨 저희 동네에만 동네 오토바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지나가거든요. 그다음 지하철 소리. 네 지하철 소리. 우와. 이거 약간 기차 소리. 기차 소리. 오 지하철 아니. 제주가 많아. 네. 또 기훈 씨, 기훈 씨 뭐 없어요? 뭐 없으면 목이라도 한번 풀어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아까 형 뭐 지나가는 소리였죠? 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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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아 랩은. 어 랩도 있어요. 야. 요. 이거 신선한데? 너무 신선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정엽 선배님의 에픽 카페. 아 귀여워. 우리가 왔지 우리가 누구? 바로 라포엠. Yeah. 그리고 또 같이 왔지 바로 라뷰. 와 아우 최고의 개인기였어요. 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다. 아니 근데 라포엠이 별명이 많기로 엄청 유명하던데. 아니 뭐 삼훈성? 이게 뭐예요? 세 명 이름에 훈이 있고 훈으로 끝나가지고 인성. 네. BIT3는 바리톤 한 명, 테너 세 명. 아 B1T3. 네, 줄임말. B1T3. 이비인후과는 뭐예요? 성훈이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뭐 눈과 귀와 뭐 코와 뭐 눈 뭐 전부 다 각종 다 이제 다 이렇게 좀 감동을 드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저희가 모르게 무슨 이비인후과도 아니고 그런 아 우연찮게 나온 건데.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좋게 들어 주셔 가지고. 네. 앞에 또 슬로건 들고 계신 개뱀 양용이에요. 네. 네. 이제 띠가 다 달라 가지고요. 저희가. 예. 아. 개뱀 양. 이렇게 앉았네요? 오. 아, 그렇네. 이렇게 딱 앉아 있어. 그런데 개뱀 양용으로 앉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게요. 개뱀 양용. 와, 이게 다 와, 다 계획이구나. 아.
뱀띠, 뱀띠 성훈 씨? 제가 뱀띠예요. 어, 저랑 띠 동갑이네요. 오! 뱀띠입니다. 네, 뱀띠. 아, 어쩐지 뱀띠들이 총명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말도 잘하죠. 네. 네. 아,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라이브를 우리가 또 청해서 들어야죠. 두 번째 라이브는 뭐 들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라이브는 아,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그룹이죠. 일디보의 아, 일디보 이사벨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와 진짜 또 이분들이 이사벨을 라이브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떠나갈 듯하게 박수와 함성으로 청해 들어볼까요? 라포엠의 노래입니다. 라이브입니다. 이사벨. ¡Gracias!
라포엠의 라이브였습니다. 이사벨. 아. 아, 너무 멋진데요. 아. 박수진 씨가 메시지 주셨어요. 진지하게 개명 신청 갑니다. 성은 이 씨. 네, 성은이 이름은 네, 사벨. 김유정 씨가 마법의 목소리. 저랑 같은 사람 맞죠? 신이 내린 목소리들이네요. 부럽고 멋지고 라포엠 흥해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순옥 씨가 라포엠 나오고 나서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라져서 저녁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정지된 상태로 있다고. 네. 안 되는데. 재생. 아 깨알 같네. 네 세훈 씨 정말. 장세정 씨가 메시지 주셨어요. 라포엠은 해외 진출 계획 없으신가요? 빌보드 차트에서 라포엠의 노래를 보고 싶다고. 우리나라의 크로스오버 가수들이 얼마나 멋진지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해외 진출 계획. 아 아주 장득. 스포해드려요? 네. 스포해드려요? 네. 장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뭐 아 벌써. 네, 왜요? 왜요? 누구 하신 말씀 있으면 또 멤버들도 얘기해 주세요. 저희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각자 우리 어땠는지 한번 소감이라도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그래도 진짜 처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 본 이렇게 그러니까요. 같이 너무 네.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챙겨준 건 없어요. 재밌게 잘해. 이따가 계좌로 돈. 네. 제가 조금 용돈이라도 어떻게 드려야 되나 봐요. 네.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라비님들 와주셔가지고 네. 저희 또 이렇게 힘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하트를 막 날려주고 계세요. 성훈 씨도요. 저도 선배님이랑 그 무대에 있는 모습은 제가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 뵈니까 제가 꼭 팬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이고 네.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나씩 넣으라고 제가 강압적으로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민성 씨 어땠어요? 네. 네. 제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이 Nothing Better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콘서트에서도 했어요. 아 네. 진짜요? 콘서트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뵙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제 얘기 영광.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꼭 계속 많이 해주세요. 네. 채연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형님 여기 또 이제 몇 번 나와서 너무 편하게 정말 왔고. 아 며칠 전에 또 생일이었는데. 맞아요. 아, 생일 축하해요. 네네. 네. 또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진짜 정말 친한 형님 선배님의 형님의 그 LP 카페에 정말 친구들과. 네 정말 친구들 데리고 절친들 데리고 와서 정말 재밌게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와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또 멋진 노래 들려주신 우리 라포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라포엠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킹코 Autumn Leaves 듣고 올게요. 에러